네, 이처럼 공사를 강행하려는 쪽과 이를 저지하려는 쪽이 맞서면서 공릉 행복주택지구는 폭풍전야를 맞고 있는데요. 황교동 공릉 행복주택 비대위원장으로부터 주민들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네, 현재 공릉 행복주택지구 비대위 측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울분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추운 날 지금 계속 공사를 강행하고 있거든요. 네. 저번에 저 LH 서울자권부에 가서 저희들은 자전거 길을 막는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우리는 다만 그 공사를 4월 총선 이후로 하자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쪽은 그 LH는 지금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LH는 공사 착공을 강행하겠다고 하고 또 주민들은 몸을 써서라도 이것을 막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네. 어제도 공사가 들었었는데 저희들은 이제 몸으로 할머니와 아줌마를 동원해서 몸으로 좀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입장은 그 자전거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전거길은 4월 총선 이후로 하라는 거고요. 행복주택은 저희들이 저번에도 그 LH 본부에 가서 면담해서 얘기했는데 네. 목동이나 잠실지구를 먼저 선정하고 나서 네.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역 이기주의 아니냐는 여론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죠. 여기 보시면 기자님도 오셨겠지만 이곳은 지금 그 아파트를 지을 공간이 아니에요. 주민들은 여기다 공원을 만든다고 정치인들이 계속적으로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지. 하루 단시일 내에 뭐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네, 그럼 앞으로도 또 현재 비대위 요구 조건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말 두 가지로 뭐 이쪽에 행복주택이 되는데 자전거길은 저희들이 막는 게 아니다. 4월 총선 이후에 하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이 공사를 강행한다면은 LH에서 각서를 써주면 됩니다. 이 공사만 하고 자전거길 공사만 하고 빠지겠다. 이런 각서가 필요한 거거든요. 저희들은 LH 사람들을 믿지를 못해요. 저번에 그 LH 공무원들이 그랬거든요. 그 행복주택을 지정한 거, 시범지구를 지정한 거는 해제란 거 없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목동지구나 잠실지구는 해제했습니다. 해제를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럼 주민들은 이제 울분을 안 느끼나요? 부자 동네는 해제시키고 가난한 동네만 강행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정부의 행정은 일치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평하고? 네, 알겠습니다. 4월 총선 이후로 해달라는 것과 자전거길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행복주택은 다시 여세를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황교돈 공릉행복주택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들어봤고요.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